녹음이 흐르러지고 무더운 여름을 맞아 이번 대구 경북의 문화유산 답사는 포항 맹수리 신라비를 찾아가 봤습니다. 포항 맹수리 신라비는 경상북도 포항시 신광면 맹수리에서 발견된 신라시대의 옛 비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신라 관련 비석 중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264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이 비의 건립 연대는 눌지왕 27년 또는 지증왕 4년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비는 재산 소유와 사후 재산 상속 문제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비석이기도 합니다. 포항 맹수리 비는 자연석 화강암에 전면, 후면, 상면의 글자를 새긴 삼면비입니다. 전면은 면을 다듬었으나 후면과 상면은 다듬지 않은 채로 글자를 새겼으며 밑부분이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 너비가 축소되었습니다. 비석의 기록은 왕교를 받아 중신회의가 지증왕에 의해 주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중신회의를 신라 최고회의였던 화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냉수리비는 내용면에서도 육부, 갈문왕, 관등, 촌주, 도사 등 정치제도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수 나타내고 재산 분쟁 판결과 상속 문제 등은 사회경제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고문서나 역사 자료가 없어 잘 알지 못했던 고대 신라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고 특히 국어학적으로는 이두의 성립 시기와 성립 과정을 추정하게 하는 단서가 되어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현재 이 포항 맹수리비는 신광면사무소 앞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문화재인 포항 맹수리 신라비처럼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나 국어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물을 새로 알아보고 직접 찾아가 보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